복싱으로 잠시 외도했던 헤비급 MMA 선수 프란시스 은가누가 친정으로 복귀합니다. PFL은 보도자료를 통해 은가누가 MMA 복귀전을 치를 예정이며 그의 상대는 2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PFL 대 벨라토르의 메인 이벤트 PFL 헤비급 챔피언 헤난 페레이라와 벨라토르 헤비급 챔피언 라이언 베이더 간의 승자와 경기를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은가누는 북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 2월 24일 경기의 승자는 나의 MMA 복귀전 상대 선수가 될 것이라며 복귀 날짜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3월 8일 복싱 경기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가누는 UFC를 통해 본격적으로 MMA에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가공할 만한 힘으로 UFC의 헤비급 선수들을 쓰러뜨리며 격투기 팬들의 이목을 끌었죠. 작년 5월 UFC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PFL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PFL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은가누를 맞이했습니다. 은가누는 PFL 글로벌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으며 PFL 아프리카 지역 리그의 지분을 소유한 회장이 됐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처음 복싱 선수로 링에 올라 전 헤비급 챔피언 타이슨 퓨리와 대결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경기에선 패배했지만 예상과 달리 일방적인 경기가 아니었으며 퓨리를 다운시키기도 하는 등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3월 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앤서니 조슈아와 두 번째 복싱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잼 이청수가 부상으로 아웃됐습니다. 3월 9일 열리는 WGFC 16에 출전 예정이었던 이청수가 훈련 중 발목 부상으로 인해 아웃되고 같은 체육관의 최원진이 박어진과 대결합니다. 최원진은 레슬링 그레코로마녕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전국 체육대회에서 다수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대학 시절에도 다수의 대회에서 1위를 놓치지 않는 등 뛰어난 레슬링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MMA를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발리투도 대회인 야차클럽에서도 활약했으며 같은 팀의 영타이거 이영훈, 한마바퀴 조규준이 매우 강력한 선수라고 인정했다고도 합니다.